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불개미파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비공개 투자 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간, 세 달 가까이 심심한 장이에요, 저에게는. 뭐 매수 매도도 많이 없고, 매도는 아예 없었죠. 매수만 찌끔찌끔 하고 있고, 지금 한국장에서 반등을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튀어 오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비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담다 보니까 뭐 벌써 뭐 천만 원, 2천만 원만 넘어가는데 계속 담을 거예요. 저는 연말까지 계속 담을 생각이고,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더 이상 악재의 반응을 발작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느낌. 동의하시죠? 그리고 약간의 호재에도 예전에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때다 싶어서 조금 튀어오르면 막 던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악재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느낌.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면 이게 왜 호재야 하면서 반응하는 느낌.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느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매크로에서는, 심리적 지표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몰빵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처럼 다분히 차분히 고즈넉하니, 예? 호수의 물결처럼 동요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뭐 연말 되면 이제 반등이 올 거다, 혹은 연말까지는 떨어지니까 그때 담아야 한다, 반등이 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뭐 등등등 여론이 많은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란 얘기예요. 지금 결국엔 사는데 본인의 캐시플로우를 잘 보고 현금 보유량을 보고, 저는 현금화를 미리 많이 해놨으니까 미리 들어가는 것 뿐이고, 그게 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매수도 중독이라, 사람이 뭔가 행동을 안 하면, 아시죠? 뭔가 위기가 왔을 때든 기회가 왔을 때든 행동을 안 하면 내가 이 시장에서 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무책임하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요즘 같을 때는. 그리고 위기가 너무 크게 온다고 약간 지레짐작이 될 때는 막 빨리 매도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매수 대기자의 관점으로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연말에 오르든 그 전에 오르든, 혹은 연말까지 떨어지고 내년 초부터 오르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언제 오를 거냐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 그건 이미 말도 안 되는 정말 하수의 개미가 되는 것 뿐이고, 심지어 애널리스트든 뭐 기관이든 그 타이밍은 못 맞춥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관의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을 매도하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뭐 보유하세요, 혹은 뭐 홀딩하세요, 혹은 기타 등등 표현들이 있겠죠. 진짜 기관이 정말 전문가의 집단, 그 기관, 그 말, 그 뜻, 그 자체의 역할을 한다면 고점에서 다 던지라 그랬었어야지. 예? 지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노이즈란 말이죠. 노이즈. 어떻게 보면 제 말도 노이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돈을 실전 투자하는 개미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수하고 있어요. 연말에 오르든, 연말까지 떨어지든, 내년 초부터 오르는 거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시장에 무리가 가든, 솔직히 얘기하면 이럴 때 늘 주식을 샀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10년 뒤, 20년 뒤 제가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하면 이런 타이밍에 저는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거는 물론 지난 상반기 전세계가 물렸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정말 급락 수준으로 내려오면 다 물릴 수 있죠. 아, 그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에서 저는 이미 현금화를 많이 했고 남은 물량이 쳐물려 있는 건데 짜증나죠. 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 그때 전량 매도하고 지금 들어갈 거란 상상 저도 개미니까 하지만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운용을 하면서 안전 마진을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이제 지금 저도 들어가면서 이제 살짝 심장이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금은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언젠가는 제가 보유한 주식의 물량은 점점 증대가 될 거니까 이 중간 어디쯤에서 저는 이제 매도냐 매수냐 타협을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내적 갈등을 계속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무념무상이다. 진짜 그냥 매수하고 있다. 오늘 카카오 좀 샀고 카카오 지금 한 2-3주 동안 한 몇백주 산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몇 주 샀죠?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사는 거야. 평단가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 남들보다 저는 점점 유리한 고지로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은 좀 싫어요. 조금 더 있다가 빨간불이 떴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빨간불 되면 저는 또 불타기를 해야 되니까 좀 리스크해지잖아요. 평단가가 올라가니까.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 말 표현 따라 물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은 물량이. 그래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언젠가 이 주식을 언젠가는 뭐 1년 뒤든 10년 뒤든 매도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를 가정해 본다면 언젠간 제가 매수를 멈추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럼 평단가는 계속 유리해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악재든 호재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라는 게 바닥을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악재든 호재든 그냥 매크로가 구려가지고 꼬라박던 지난 상반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악재는 이제 악재 해소로 약간 반영이 되고 호재는 호재니까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유가도 너무 높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인데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은 외국인의 이탈이나 혹은 유입이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하반기에 오르든 내년 초에 오르든 어쨌든 오른다는 거는 지금 서로가 약간 합의를 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제 기준입니다. 삽니다 저는. 네. 행복해요. 살 수 있다는 게 이전에 현금화를 해놓아서 제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할 뿐입니다. 저도 아직 빨간불이 아닙니다.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근데 원래 주식은 제가 매수한 그날 다음날 바로 오르지 않는 한 빨간불을 계속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한 방에 정확히 들어가야 정말 최고의 거래를 한 거잖아요. 내가 매수한 다음날부터 바로 빨간불이 뜬다. 그죠? 저는 또 시장가에 담아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100원 싸게 사고 500원 싸게 사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는 순간 파란 불이에요. 그래서 시장가에 사니까 네. 물론 운 좋게 다음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계속 불타기가 돼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차피 분할 매수로 다가갈 건데 어떻게 보면 하락한 뒤에 U자형 반등 V자 반등 말고 U자형 반등에서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안목적인 합의가 있는 요즘 같은 시기가 저에게는 돌이켜봤을 때는 지난 10년간 한 3-4번 정도 큰 부를 가져다 줬던 그런 사이클인 건 확실했어요. 느낌이 똑같아요. 불안하고 약간 찝찝하고 아직 파란불이고 이거 언제 빨간불 되냐 이런 느낌. 하지만 그냥 사는데 평단가는 찔끔찔끔 유리해지는 느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이 영상이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 반등이 오고 막 다시 빨간불 떠서 막 익절할 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업로드를 좀 몇 개 편집해가지고 올려봐야겠어요. 네. 어차피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그 본능을 역행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개미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할 겁니다. 비본능 하는 거지, 비본능. 네? 비본능 개미만이 네? 돈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 오지 않는 한 저는 이번에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천만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금융위기 수준의 시장에 박살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두가 물린 거잖아. 그럼 그때는 더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원래 파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저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할 때는 특히나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달러도 지금 남은 물량 보유하고 있고요. 달러도 옛날엔 700원, 800원이었어요. 지금 1,400원, 300원 막 그러잖아요. 2,000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습니까? 이거 어딘가는 그 돈이 갈 거예요. 아무리 금리를 올려서 빨아들인다 한들, 예. 지금 고인플레이션에서 사람들의 이런 소비의 패턴이 높아지고 물론 처음에는 저항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비싸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될 거고 물론 추억하겠죠. 야 옛날에 쌍쌍밥 100원이었는데 지금 500원 이래 5배가 올랐어. 잠실에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지금 30억입니다. 30배가 올랐어. 물론 지금도 비쌌지만 그때도 비쌌어요.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에 투자하고 특히 이런 약간 급락이 오거나 약간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타이밍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사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실 텐데 당장 내년에 부자 되고 내후년에 부자 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는 법은 저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함께 힘을 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